안녕하세요, 아지트입니다.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 2가 새로 나왔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클립 스튜디오는 제가 7년 동안 사용해온 그림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그림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분들이 직접 만들어 배포하는 여러 소재들까지 간편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휴대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최근 2.0 버전이라는 새로운 업데이트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 광고를 받게 되어서 직접 쿨튜2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추가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느낀 기능들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D 헤드입니다. 업데이트 후에 쿨튜 자체에서 3D 헤드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3D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성별, 나이대를 입맛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비율이 어긋나도 망가지기 쉬운 얼굴을 3D를 사용해서 안정적이게 그릴 수 있어요. 눈, 코, 입, 귀, 목, 머리 등 세부적인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D 소재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바탕으로 제 그림체에 맞게 귀여운 캐주얼에 가까운 느낌으로 조절해봅니다. 옆모습이랑 반측면도 그림이랑 비교해서 돌려가면서 만져줘요. 이렇게 제 전용 3D 헤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헤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소재 등록을 하면 두고두고 꺼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헤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싶은 구도로 3D 헤드의 각도를 조절하고 투명도를 낮춰서 그 위에다 대고 그려줘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목구비 위에다가 따라 그리면 되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두상을 따라서 머리카락도 심어줍니다.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서 양갈래로 그려줬어요. 헤드 밑에 몸통도 이어서 그려줍니다. 활짝 웃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입모양을 바꿔줬어요. 이제 손을 그려야 하는데 잘 그려지지도 않고 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험 가끔 있지 않나요? 3D 소재를 써보려고 해도 관절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없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손 동작 자체가 어색하거나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또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바로 3D 핸드 스캐너 기능이에요. 휴대폰이나 캠을 연결해서 스캐너를 켜면 짜잔! 이렇게 쿨튜에서 자동으로 손을 인식합니다. 직접 손 동작을 움직여주면 3D에서의 손도 움직여져요. 완전 신기하죠? 은근 그리기 어려운 V 손 동작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컵을 잡은 손, 총을 쥔 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그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3D 모델을 스케치랑 비슷한 포즈로 맞춰주고 핸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손 모양을 정해줘요.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확인을 누르고 잘라 붙여줍니다. 3D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 그려주면 끝! 마무리로 손아래를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난 후에 채색해 볼게요. 밑색 단계는 빠르게 넘어가고 디테일한 채색에 들어가기 전 소개드릴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적인 브러쉬 혼색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왼쪽은 업데이트 이전 사용하던 표준 모드로 블렌딩하고 오른쪽은 업데이트 이후 추가된 지각정 모드로 블렌딩 해볼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표준 모드에서는 실제 물감과 다르게 회색으로 탁하게 섞이는 반면에 지각정 모드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초록색으로 풀어지죠. 이렇게 물감 같은 사실적인 색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밤무태나 무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색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각정 모드를 적용하려면 평소에 쓰시던 브러쉬의 설정, 잉크란에 들어가서 혼색 모드를 지각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 혼색 모드란이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밑바탕 혼색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어서 계속 채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색 톤으로 그림자를 넣어줘요. 저는 이렇게 채색하는 게 한 번에 전체적인 명암을 넣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라이팅을 넣어주고 칙칙해 보이는 명암 부분을 밝혀줍니다. 저는 여기서 보통 오버레이 모드를 사용해요. 이후로는 표준이나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해서 계속 묘사해줘요. 처음에 넣었던 전체적인 그림자의 덩어리가 깨지지 않게 신경 써서 묘사합니다. 저는 홍조가 선화 위로 퍼지듯이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 좋아서 가장 상단에 레이어를 두고 홍조를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새로운 기능을 또 하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수 레이어 픽셀 유동화. 이 기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기능이에요. 사실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 자체는 업데이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레이어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크리튜 1의 픽셀 유동화는 하나의 레이어 밖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림을 모두 그린 뒤에 레이어를 전부 합쳐서 사용했어야 했던 반면에 크리튜 2에서는 레이어를 모두 살린 채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폴더대로 변형이 가능해요. 레이어를 살린 채로 수정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단, 벡터 레이어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조금 삐뚤어졌거나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을 편하게 수정해줘요. 자, 이제 완성? 뭔가 그림이 중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들지 않나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기능이 있답니다. 아마도 이건 모두들 기다렸을 것 같은데 바로 오브젝트 정렬 기능입니다. 원래는 정렬 기능이 없어서 항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드디어 퀼트 2에서 정렬 기능이 생겼어요. 정렬 기능이 없었을 때는 매번 그리드를 켜서 수동으로 맞췄지만 이젠 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편하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정렬 기능으로 그림을 가운데에 맞춰주고 캔버스 크기가 그림에 비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정렬 기능으로 간편하게 중간으로 맞춰주면 끝! 정말 최종 완성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소개드렸던 기능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짧게 더 소개드려 볼게요. 요 기능은 회전 흐려짐 기능이에요. 그림을 회전시키듯 흐리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바퀴 같은 회전하는 물체에 적용해주면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왜곡 수차 보정이라는 기능인데 마치 볼록렌즈처럼 이미지를 왜곡시켜줘서 간편하게 광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노라마 변환 필터입니다. 수차 보정과 비슷하게 이미지를 파노라마처럼 넓게 바꿔주는 필터예요. 간단하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능은 자동 채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말 많이들 관심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퀼트 1에서도 수채화처럼 자동으로 칠해주는 기능이 있었지만 퀼트 2의 자동 채색 기능은 자동으로 명암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프리셋이 따로 있어서 맑은 하늘, 노을, 밤에서의 명암을 쉽게 넣을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빛 위치도 지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빠르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웹툰 작가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도 웹툰을 그리시는 분이면 꼭 필요하신 기능인데요. 바로 컷과 컷 사이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웹툰을 그리다 보면 컷 사이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 필수로 생기는데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컷 하나하나를 직접 옮겨줬어야 했던 반면 퀼트 2에서는 자동으로 늘리기, 줄이기까지 가능해요. 심지어 말풍선까지 자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과 함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텍스트를 여러 레이어에 만들었을 때 하나하나 서식 변경하기 귀찮으셨죠? 전체 레이어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바꾸고 싶은 텍스트들을 선택한 뒤에 설정 대상을 선택 중으로 바꾼 후 원하는 폰트, 크기, 스타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백그라운드 저장 기능입니다. 보통 파일 용량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저장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이 기능은 그림을 저장하는 중에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따로 추가 설정 없이도 저장하는 중에 작업이 계속 가능하지만 저장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환경 설정에서 파일, 저장 상태, 팝업 표시를 해주시면 확인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총 12가지의 클립 스튜디오 신기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웹툰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기능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정렬 기능, 다수 레이어 픽셀 유동화, 텍스트 편집, 그리고 컷 여백 기능입니다.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 편리해서 이것만으로도 구매나 업데이트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구매하기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클립 스튜디오에서 어느 기기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어서 먼저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소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즐거웠고 또한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기능들을 좀 더 꼼꼼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